추운 겨울 다 지나고 이제는 봄이라고 해야 되는 시기예요. 절기상으로 입춘도 지났고요. 여러분들 활기차게 이제 겨울에 움츠러졌으면 이제는 활짝 멀리 뛰려고 이제 확 움츠렸다가 이제 확 점프하는 시기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여러분들 4월달에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우왕도령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 어딘가요? 소리 들리잖아. 쿵쾅, 쿵쾅, 쿵쾅. 생기복도, 생기복도, 부탁입니다. 예, 아. 여기는 천안, 예, 제가 그, 주당을 잡고 있는 천안 백호산신 구당입니다. 광덕산에 있고, 오늘 일사도 있었고, 그래서 아주 이 장소는 생소하게 처음 찍으실 거예요. 네, 선생님,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4월달, 띠별 운세를 물어볼 건데, 쥐띠부터 돼지띠까지, 풀이를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요? 그러면 2박 3일로, 예, 한번 풀어볼게요. 너무 안 좋은 것만 얘기하면 또 사람이 텐션 자체가 다운될 수 있으니까, 좋은 부분을 얘기해서 텐션을 업 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4월의 띠별 운세 중에서는 안 좋은 것도 얘기를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쥐띠. 쥐띠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날삼재잖아요. 이 날삼재에 잘하면은 재복이 들어온다, 복이 들어온다, 부근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복운이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거고 일단 날삼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들어오는 삼재보다 좀 조심하셔야 되니까 대체적으로 일단은 조금 돌다리도 두둥겨가는 형국으로 그래야 내가 어떤 거를 열심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이 더 확연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특히 4월 달에 어떤 신규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학교에서 뭐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한 번만 더 심사숙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예.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꼭 한 번은 확인. 소띠입니다. 예. 오방도령이 소띠인데 좋게 얘기해야 될까요? 나쁘게 얘기해야 될까요? 참 고민되네. 이게 내 얘기인데. 응? 좋은 거 얘기해 주십시오. 좋은 거요. 좋은 부분은, 예, 일단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예.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거나, 내가 노력한 걸 여태까지 사람들이 못 알아줬던 부분을 이제는 사람들이 좀 알아줄 수 있게 꼭 남들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격려를 해주면 그 자체가 에너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열심히 소띠가 원래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소띠는 열심히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도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결실이에요. 고진감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약간 젊은 층에서는 이별수에 대해서 좀 조심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범띠입니다. 으르릉 으르릉 하는데 범띠는요 본인의 성깔대로 하세요. 예, 막 어디 가서 화내고 욕하고 일어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우 이거는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면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자격증을 딴다, 새로운 직장 이동수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의 범띠들 중에 결혼을 준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배우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겠습니다. 토끼띠. 깡총깡총 뛰어다녀야 되죠. 전통적으로 약간의 그 신기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그 신기가 이제 몇 프로가 있냐에 따라서 우리처럼 제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의 삶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해 좀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좀 지난해보단 나아요. 그리고 무언가 다시 활동성 있게 움직여서 예, 내 몸에 호르몬이 막 돌아요. 텐션이 막 돌아. 그래서 경솔하게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떤 새로운 희망이 보이고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될 거예요. 특히나 어떤 신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내 인생에 풍파가 있던 분들도 조금은 잔잔한 파도로 가실 수 있는 해운년이 되실 거예요. 띠가 깡총깡총 뛰셔서 그런지 어디를 튈지 모르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핑퐁공, 탁구공 이런 성향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내가 자중만 하면요. 나한테 거꾸로 복이 돼서 와요. 용띠입니다. 용띠도 같이 예, 나가는 삼재죠. 예, 나가는 삼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조심은 하시겠지만 막 그렇게 움츠릴 필요 없어요. 예, 용이 어때요? 그냥 막 승천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 기운을 받아서 여발한 듯이 예, 열심히 대차게 어떤 본인의 직성을 갖고 풀어내셔도 좋아요. 이렇다면 자 지난 3월에는 용띠 중에 어떤 본인의 문서나 어떤 뭐 시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좌절을 하셨다면은 이 달에는 어떤 본인들이 3월 달에 어떤 실패를 보거나 뜻한 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신 부분이 빛이 보이기 시작하거나 그 결실이 바로 보이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삼재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내가 그걸 어떻게 운영하냐, 내 인생을 어떻게 활기차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많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뱀띠입니다. 뱀띠들은 건강 조심하세요. 뱀띠들은 일단 건강 조심하시고요. 3월 달에는 조금 사고수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4월 달에 들어서면서 그게 이제 건강하고도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떤 사고가 아니라도 갑자기 우리 그냥 아주 간단하게 계단 내려가다가도 두 개, 세 개 잘못 발 헛디뎌서 굴렀는데 골절상을 입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건강, 사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달이에요. 그리고 어떤 투자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4월 달에는 약간은 예, 관망세로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좋은 부분은 뭐냐? 예, 결혼을 약속하거나 이세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소식이 올 수 있는 달입니다. 자, 4월달 운세를 간단하게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인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있고 예, 또 맞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 하시고 이제 추운 겨울 다 지나고 이제는 봄이라고 해야 되는 시기예요. 절기상으로 입춘도 지났고요. 여러분들 활기차게 이제 겨우내 움츠려졌으면 이제는 활짝 예, 멀리 뛰려고 이제 확 움츠렸다가 이제 확 점프하는 시기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여러분들 4월달에도 화이팅! 자, 안녕히 계세요!